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좋답니다. 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근데 그동안에 이제 뭐 날씨도 좀 추워졌죠.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았는데 어제 수능이라는 말답게 수능 한파가 와서 좀 춥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뭔가 좀 그래. 우리 수능 기억도 혹시 있어요? 저는 제가 쓸 돈은 제가 벌자라는 그런 생각이 커서 알바를 많이 했던 기억. 수능 끝나고? 네, 알바를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은정 씨는 어땠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굉장히 춤을 사랑해서 부지런히 정말 음주는 안 했지만 춤을 정말 부지런히 추러 다녔던 기억은 살짝 있습니다. 갑자기 또 그런 것을 또 과거를 우리가 알게 되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수능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공연이 많이 마련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들뜬 마음 그리고 해방감에 너무 젖어있지 마시고요. 이런 프로그램 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예. 왜요, 왜요? 왜 이렇게 허탈하게 웃고 있어요? 아, 옛 생각이 났네요. 우리가 또 훈이는 안 물어봤는데 묻지 않을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멘트 할 차례예요. 아, 전가요? 아, 옛 생각이 너무 빠져서. 아, 일단 수능 등급컷이 이제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던데 이제 가채점한 성적표를 가지고 이제 갈 수 있는 대학을 알아보느라 이제 애쓰고 있는 마음 쓰고 있는 우리 수험생분들 그리고 본인의 결정 혹은 불가피한 일들로 일찍 사회에 나간 우리 모든 19살 분들 지금 약간 초조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아름답습니다. 와. 멋진 말로 마무리했어요. 예. 정말 이제 수능 끝났다고 뭐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19살 이제 20살을 앞두고 있잖아요. 예. 화이팅!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제주가 좋다.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첫 소식은 이은정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또 국민 과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귤이잖아요. 새콤달콤 맛있는 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박람회가 지난주에 열렸는데요. 그곳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귤! 아, 가물을 좋아했다더니 엉덩이 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그러게요. 흙만 있었던 걸로. 짜잔! 제가 지금 2019 제주 감귤 박람회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가 감귤이 되어서 새콤달콤한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종이 번쩍 소에 번쩍. 아, 제가 감귤 캐릭터 모자 쓰고요. 감귤 박람회장 누볐고요. 아, 새콤달콤 맛있는 전국민 과일 감귤입니다. 네, 그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제주 감귤 박람회 지금 만나보시죠. 그루브는 없는데 흥이 있네요. 맞아요. 흥만 있어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제주 감귤박람회, 제주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죠. 감귤을 가지고 먹거리, 즐길거리가 참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국내외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마켓,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도민들뿐만 아니라요, 관광객들까지 참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맛있어요. 귤은 원 없이 먹을 수 있는 행복한 축제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와, 지금 멋진 두 아드님과 함께 오셨는데 예, 예.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와보니까 볼 것도 너무 많고 앞으로 내년에도 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주 감귤 짱이에요. 진짜 맛있죠? 감귤과 관련된 다양한 부스들도 마련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지금 뭐 어떤 걸 시험하는 건가요? 아, 저희 귤주스하고 귤피차 준비했어요. 감귤과 관련된 다양한 부스들도 마련이 있는데요. 감귤의 향이 맛이 그대로 담긴 주스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진하더라고요. 새콤달콤. 감귤의 그 진한 그 착즙액이 너무 느껴지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제주도에서 많이 주스 많이 판매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거는 판매용은 아니고 저희 귤 농장을 하는데 그 실제 그 귤을 집에서 짠 거예요. 현장에서 귤을 저렴하게 구입도 할 수 있는데요. 시식은 무제한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직접 기른 감귤, 자부심을 가지고 판매하시던데요. 산지에서 직접 구매하니까 믿을 수도 있고 농가에도 좋겠죠. 놀러도 왔고 또 딱 귤 축제 기간이라 가지고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아, 혼자 없어. 예. 육지에서는 이렇게 제주 감귤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을 것 같아서 보냈어요. 오늘 좀 어떻게 장사 잘 되셨나요? 네. 많이 몰랐고요. 또 저희 집 한 번 단골은 영원한 단골입니다. 아, 진짜 맛있는가 봐요.
축하 무대도 빼놓을 수 없죠. 첫째 쪽 가수들의 환상적인 무대. 한 해 동안 땀 흘린 농가들을 위로하고요. 도민과 관광객들이 서로 어울려서 흥겨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3일간의 야간 개장을 해서요. 바쁜 농가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흥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저 현장은 정말. 은정 씨 흥과 같네요. 최근 감귤과 관련해서 특별한 자료가 여기 기증됐다고 해서요. 감귤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여기에 감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저희가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전시 준비 중입니다. 네, 오신 김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 공개. 오, 대박. 감귤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 아, 도대체 뭘까?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와, 아니 이게 다 뭐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토평동에 거주하시는 오봉국 할아버님께서 쓰신 일기고요. 1949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쓰고 계신 일기로 저희 박물관에 올 9월에 기증을 하셨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한 농부가 거의 매일이다시피 평생 써온 영농일기입니다. 지역의 생활사뿐만 아니라요, 감귤 농사법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자료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72년도 8월에 이제 태풍이 불어온다는 기상예보를 들으시고 걱정했던 내용을 여기 토로를 하고 계신데요.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요, 이제 태풍이 이제 불어오겠지만 이제 큰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도 이제 담아두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1세대,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감귤 산업을 부흥시켰던 그런 분들의 어떤 노고와 그런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감귤이 이제 산업으로서 이제 발전했다라는 것을 실제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교육적으로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기의 주인공 오봉국 어르신이 사는 댁입니다. 감귤나무가 자리한 햇살 따스한 집에서 어르신은 오늘도 일기를 쓰십니다. 야, 전설을 만나네요. 전설을. 중학교 때 시작해 군대를 갈 때를 빼고는요.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일기. 일기는 어르신에게는 분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처음 생긴 감귤나무 두 그루로 시작된 농사. 혼자 농사법을 연구하며 고군분투하던 시절. 일기는 그날들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진짜 전율이 와요. 나는 나무 때릴 때서도 와서 그것을 반성하면서 썼고 맞아서도 그 맞은 이유도 그 일기 땅에 쓰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았겠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가 잘못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자기 일을 반성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예.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다시 감귤박람회 현장입니다. 하얀 타이백이 깔린 감귤밭, 탱글탱글하고 고운 귤. 아, 귤 따고 싶죠. 감귤 따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저도 도전했습니다. 저는 저 색이 너무 예뻐요. 저 나무 톡톡 소리와 함께 은근 중독성이 있는데요. 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고, 잘한다. 딱딱. 그쵸, 두 번 잘라야 된다. 꼭지를 한 번. 수확은 정해진 파우치에 담지만 시식은 무제한. 금방 딴 귤이 진짜 맛있죠. 아, 맛있죠. 너무 잘 먹네. 귤을 현장에서 직접 또 먹으니까 영양가도 좋고 맛도 좋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집에 가서 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아직 여행이 많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계속 먹을 것 같아요. 이걸로 우와. 배를 채우려고요. 이것도 좋은 좋아요. 생각인데요? 제주 감귤 최고! 박람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감귤 품평회인데요. 한 해 나온 감귤 중에서 으뜸상을 뽑는 거죠. 잘 키워서 입상한 감귤들이 뽐내고 있습니다. 농가의 노고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대상! 그중에서 올해 대상을 받으신 분을 만나뵀습니다. 제주도 제일 맛있는 귤이라는 거잖아.
와, 여기 2019 여기 감귤 품평의 전체 대상을 받게 됐는데요. 소감이 네. 어떠신가요? 네. 그 원래 이 대상 받게 된 거는 저도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그 올 한 해 기후가 너무 악조건 속에서도 이 타이백 농가들이 진짜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 비하고 이 당에 이게 비가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관리를 하나하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정 씨 이거 그 대상 밀감이거든요. 대상 귤인데 이번에 이거를, 그 대상 받은 예, 밀감인가요? 예, 제가 이거 한번 까드릴게요. 대상을 영접합니다. 네. 아, 직접 까주셨는데요. 아, 제주 분들은 저렇게 대상 받은 귤 얼마나 맛있게요. 당도가 남다르겠죠. 일단 아주 짙어요. 그 당도가 굉장히 짙고 감귤 산업 50년, 미래 감귤 50년, 제주 감귤 100년의 가치는 고품질 제주 감귤 최고입니다. 조선시대 진상품에서 국민 과일로 거듭난 감귤. 대학나무이자 희망나무였던 감귤은요, 이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 100년의 꿈이 연그러가길 기원합니다. 제주 감귤 포에버. 아, 저도 이제 그 감귤 박람회 개막식 하는 날에 현장에 있었는데 근데 너무 볼거리도 많고 좋았고요. 그 일단은 저는 그렇게 귤 종류도 많고 이제 관련 상품이 많은 걸 현장에서 처음 느꼈어요. 네, 맞습니다. 또 100여 개 기관이 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또 그날 또 다양한 감귤로도 응용을 한 상품도 많이 판매했었고요. 또 다양한 마켓이나 학술 세미나도 열리면서 제주 감귤에 대한 미래를 좀 진지하게 모색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우리 그 좌 선생님도 다녀오셨어요, 네. 혹시? 네, 이번에 처음 참여해봤는데요. 그렇게 먹을 거리가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 오, 정말 그런 축제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와, 너무 배부. 무제한 그 감귤 먹기는 왜 제가 못 봤죠? 내년에 꼭 참가하세요. 네. 올해 잘 받으셨다가 네. 아마 올해 이제 놓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사실 이제 박람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아, 올해는 또 야간 개장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즐기셨을 것 같은데 내년에도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다면 꼭 한번 잊지 마시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아까 우리 그 대상을 받은 농가 농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날씨가 참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품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고품질 감귤 생산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자, 이은정 씨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좌 선생님과 함께 진짜 먹방 여행 떠나봐야죠. 네. 오늘 소개할 이 마을도 감귤로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죠. 감귤이 연글고 시원한 바다가 쫙 펼쳐진 마을 남원읍. 남원리로 다녀왔습니다. 남원읍에서 함께하는 정겨운 먹방, 저와 함께 가시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일만큼이나 달콤. 세상 행복해 보이네요. 있을까요? 이야, 양말 빵빵해. 뭐야? 아우, 음식들 다 어디였어? 내 음식들. 자주 나와요. 야, 죽었다. 도치기! 아! 사라진 음식 찾으러 먹으러 갑니다.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맞아요, 0 칼로리. 그래서 오늘도 저는 0 칼로리를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먹방차 선생이 춘향이 만나러 남원으로 왔어요. 그 남원 아니죠? 제주도의 바다가 아름다운 마을 남원이. 날이 추워질 때 생각나는 추어탕. 여기에 고소한 추어튀김까지. 좋아, 너무 좋아. 이 시래기, 이 안에 이 녹아들어 있는 이 야들야들한 채소와 함께 딱 느껴지는 그런 담백한 그 추어의 미꾸라지의 그 맛. 미꾸라지를 통째로 푹 우려낸 진국. 들깨나 산초나 먹고추나 아무것도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맛이 굉장히 진하고 구수한데요. 사장님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꾸라지를 따로 한 시간 반 삶고 그 다음에 이 시래기를 한 시간 반 동안 푹 삶고 그 다음에 야채 육수를 또 한 시간 반 푹 삶아서 세 가지를 한 번에 싹 합치는 이 농축된 모양식. 이대로도 맛있지만 주어탕에는 역시 들깨죠. 이렇게 들깨까지 수북하게 올려줘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 있죠.
아, 뜨끈하게, 든든하게 그냥 한 그릇 뚝딱 하고 오자. 하루 종일 또 일도 해야 되고 땀도 흘려야 되니까 또 그런 음식. 찬바람 맞아 살로 동동하게 오른 추억. 책을 많이 꼈어요. 또 그 진가를 말이야죠. 뭔가 제주의 그 유명한 멜튀김을 보는 듯한 추억 미꾸라지 튀김입니다. 오, 통깨를 이렇게 사이사이에 같이 반죽에다가 같이 넣으셨어요. 그럼 더 고소해지겠죠? 이 튀김옷의 색감이 좀 독특하죠? 치자, 그 노란 치자 있죠? 치자 물을 같이 섞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노란. 튀김이 아주 건강하네요. 아, 또 씹는 맛도 좀 있게. 이거네. 이렇게 올려서 먹는 거네. 나 속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저기 있는 그. 여러분, 한 그릇 뚝딱. 저게 0칼로리니만큼이지. 이 방송을 통해서 저는 고향을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약을 먹고 있어요. 진짜. 남원으로 오세요. 추어탕 먹으러. 진짜 가봐야겠어요. 겨울에 딱이죠. 남원으로 추어탕 맛집. 네, 남원이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투머치 푸드 파이터. 재료에 풍부한 음식을 만났습니다. 재료도 투머치, 맛도 투머치. 치즈나 위에 바질 페스토나 이렇게 올리브유를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이걸 한번 이렇게 불로 한번 싹 구워주면 이 채소도 굉장히 달아지고 파인애플도 더 단맛이 극대화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오시면 손님들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아, 원래 사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다 구워주시는데 그렇죠? 제가 한다고. 꼭 제가 이렇게 바질 페스토, 바질을 아, 바질 이렇게 정말 갈아서 올리브유랑 이렇게 같이 섞어서 올립니다. 치즈를 되게 많이 주셨네요. 먹기도 전에 이 치즈의 이 모습을 딱 보면 군침이 딱 돌아. 진짜 맛있어. 우유맛 광고 같아. 치즈와 이 듬뿍 바질 페스토. 아유, 괜히 오늘따라 더 죄송하네요. 계속 이 수분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촉촉해. 거기서 고기에서도 나오는 육즙에다가 파인애플에서 나오는 이 즙까지 이 달콤한 즙까지 나와서 계속 막 물이 뚝뚝뚝뚝 떨어져. 줄곧기도 들어가 있네요. 페페로니 피자입니다. 페페로니가 엄청 밑에 도우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페페로니를 깔아주셨어요. 그니까요. 아, 재료가 더 짭짤하고 고소한 요 녀석. 저는 진짜 피자를 좋아하는데 진짜 지금 군침 돌았어요. 그죠? 지금 나도 모르게 자, 지금 침이 고였어. 피자 위에 이 고추 말린 이 페이퍼가 탁 올라가서 굉장히 이 뭔가 이 핫소스를 뿌린 것보다 씹는 맛이 있는 매콤함을 더한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가게다라는 색깔을 이 피자에다가 다 넣은 이름조차도 이 가게 이름을 딴 그런 피자라고 해요. 전 이곳에 오면 피자와 함께 꼭 이 음식을 먹어요. 아낌없이 팍팍 넣은 수제버거. 야, 여기 사장님 자체가 손이 크네요. 버거는 재료를 아낌없어요. 넣어 모르시는 소리. 재료가 푸운 맛. 그 안에 바로 신의 한 수가 있죠. 삼야. 아우 프로야 손 안 닦아. 흘리지도 않고 굽었고요. 흘리지도 않아. 무슨 태판에다가 굽기 때문에. 불맛도 굉장히 많이 가해졌어요. 패티를 정성껏 다루는 그런 모습. 패티도 두 가지 소고기 살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목심과 갈비살, 와. 소의 목심과 갈비살을 이용해서 두 가지 고기를 섞음으로써 약간 색다른 맛이 나게, 한 가지 맛이 나지 않게 그리고 이 지방도 적당히 촉촉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정말 이곳은 굉장히 독특한 맛이 나는 그런 가게입니다. 음식에서의 맛보다는 음식의 맛은 반, 그리고 분위기 반. 음식을 먹으면서 분위기를 먹고 자연 풍광을 보고 남원님 모든 풍광을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곳. 여러분 정말 한번 오실만 해요.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성큰 분들이네. 남원이 읍내 같은데 여기는 정말 택시 기사님들도 좋아하고 마을 분들의 입맛을
어릴 때부터 사로잡았던 단골 손님한테요. 이 지그지그한 손님만이잖아요. 영원한 밥도둑 루치기. 여기에 푹 끓인 김치찌개까지 오늘 밥솥 통통 이야기입니다. 두루치기. 왜 두루치기? 확 두루치기? 사장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뭐가 이런 걸 가지고 돈을 안 받겠다. 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데 저 팍팍 드릴게요. 이러시더라고요. 사리도 다 공짜. 남은 그런데 말입니다. 큰 사람 맛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지. 이거. 돼지고기 쫄깃쫄깃하게 씹으면서 아삭아삭하게 이 파지랑 이 무생채 그리고 콩나물의 아삭아삭함 이게 싹 씹히면서 이 원래 좀 약간 강한 듯한 그런 양념을 이 채즙이 쫙 나오면서 쫙 중화시켜줘. 그리고 돼지의 기름이 쫙 나오면서 굉장히 맛을 싹 모아줘. 달짝지근하면서 배지근한 양념 젓가락질을 안 할 수가 없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숟가락질 할 차례. 말이 필요 없는 김치찌개. 여러분 한 3인분 나왔습니다. 3인분. 와, 한 솥 가득. 3인분 아니죠? 이게 1인분. 이 국물 그대로 놔두실 건가요? 그렇죠. 사리를 넣어야죠. 이 상태도 진짜 맛있는 상태 아닙니까?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요? 돼지고기 기름이 쫙 나오면서 김치에 시원하고 그 신김치의 그 맛 같이 딱 어우러지면서 한국 사람이라는 누구나 군침 도는 김치찌개. 이해가 되기 위해 푹 익은 김치 드디어 세상의 빛을 보다 훌륭한 김치찌개로. 와, 여러분 여기가 정말 현지인 맛집, 정말 도민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에요.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내공, 엄마가 그냥 해주는 그런 김치찌개, 엄마 김치찌개 맛. 여기에 정말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익은. 정말 오늘 먹는 마지막 맛집은 길거리를 이렇게 지나가는데도 택시기사분들께서도 추천해주시고 아까 갔던 식당 두 군데에서도 아 거기 맛있는 곳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뭐 각종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는 정말 건강한 우리 엄마가 나에게 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외로운 나를 채워주는 건 푼도 명예도 아닌 바로 음식! 맛있는 밥 한 끼로 이번 주 스트레스와 피로 모두 날려버리세요. 야, 저희는 뭐 눈으로 잘 먹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오늘 그 맛있수다에서는 처음 소개해드린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추어탕. 야, 근데 뭐 추어탕이 진짜 그냥 추어탕이나 보양식이었어요. 오늘은. 추워. 오늘 왜 그래요? 그러다 F 맞아요. 오늘 멘트가 왜 그러지? 추워증입니다. 이제 추워지는 이제 겨울.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보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추어탕 한 그릇이면 딱입니다. 좌 선생님 이상해요. 개편 시기가 다가오나요? 선생님 멘트 이상한데. 아니, 저는 근데 진짜 방송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로 두루치기 매니아거든요. 동서남북에 그 두루치기 잘한다는 집들을 다 체크해놨는데 그 집은 몰랐네요. 제가 진짜. 아, 꼭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집이 아까 현지인 맛집이었잖아요. 맛집. 그 동네에 다수의 단골 고객을 보유한 집이라면 우리가 뭐 믿고 갈 수 있는 집이다. 원래 진짜 맛집은 현지인들이 강추하는 집이거든요. 진짜 맛있어 보였고 우리 은정 씨는 어떤 게 맛있어 보였어요? 보니까 저는 수제버거랑 수제피자집을 딱 보는데 분위기가 좀 캠핑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맛도 맛있지만 멋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인생샷 찍기에 딱 좋지 않을까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정말 분위기를 한 반을 먹고 정말 음식 반을 먹는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 수제버거 피자집. 이 굉장히 유명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사진작가분이 운영하시는 곳이라 그런지 몰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일단은 사실 맛이 없으면은 안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맛도 맛있고
일단 사장님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다 손들이 크시네요. 네, 진짜. 아까 그 저기 햄버거에도 안에 그 양이 네. 어마어마했고 네. 김치찌개, 두루치기 거기도 네. 막 엄청 막 와, 3인분 같은 1인분. 남원이 그렇더라고요, 남원이. 진짜 오늘 인심까지 후해서 저희가 더 두둑하게 좀 잘 먹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자, 오늘도 맛있어 우리 먹방 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LTE 현장 순서인데요. 재활용 나눔 가게가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장인정 아나운서가 나가 있다고 하거든요. 불러볼게요. 장인정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아, 오늘도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소식이 궁금하네요. 전해주세요. 네, 요즘 또 한파가 오면서 최근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는데요. 이렇게 쌀쌀할 때는 이웃 간의 나눔의 온정이 더욱더 절실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문을 연 제주시 용담동에 문을 연 재사용 나눔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 이웃들의 따뜻한 나눔의 온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름만 들으셔도 대충 어떤 가게일지는 좀 짐작이 되시죠. 하지만 가게 이용에 관한 그리고 운영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관계자 선생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나눔 가게 같은 게 굉장히 기존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재사용 나눔 가게가 기존의 나눔 가게와 비교해서 어떤 게 다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름다운 가게랑 비교를 하시면 일단은 사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저희 순우름 지역 자율센터에서 운영하는 재사용 나눔 가게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 분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을 하고 이분들이 이제 탈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판매되는 게 지금 재사용이 된 건데 그 재사용이 되는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재사용으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된 건지? 네, 그 재사용 부분은 일단은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유관기관분들이 저희에게 기증해 주시는 물건들을 저희가 직접 수선하고 세탁하고 리폼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쪽으로 와보니까 지금 자전거도 있네요. 저는 사실 이렇게 의류만 판매한다고 듣고 왔는데 자전거를 보니까 거의 새 것 같거든요. 이것도 지금 재탄생한 물건인가요? 네, 이 자전거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파란색 자전거 는 무상으로 렌탈을 해드리는 건데 이 자전거는 길거리에 보시면 무단방치로 버려지는 자전거들이 있어요. 그 자전거들을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녹슬거나 뭐 고장난 부분들을 다 벗겨내고 새로 도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자전거를 새로 탄생하게 만듭니다. 네. 근데 사실 쓰여졌던 물건이라고는 안 믿기는 게 이 바퀴 같은 게 지금 굉장히 깨끗해요. 거의 새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쭉 오면서 보니까 옷들도 굉장히 새 옷 같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물건들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지 가격도 좀 착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일단 가격도 착해요. 착한데 저희가 이게 일반 새 제품에 비해서 최대 50%, 최소 50%, 네, 60%에서 5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정말 또 착한 쇼핑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이 누군가에게 이제 필요한 물건으로 재탄생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아까부터 쭉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입소문을 타고 많은 분들이 쇼핑을 하러 자리를 해주셨는데 아까부터 이곳에서 즐거운 쇼핑을 즐기고 있던 분들 한번 말씀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복동에서 살고 있는 강명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도동에서 살고 있는 위기은입니다. 오늘 쇼핑 어떤 거 하려고 오셨어요? 아, 저는 친구 아들 선물 좀 사러 왔습니다. 오, 네. 그래서 쇼핑 성공하셨나요? 네, 성공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행입니다. 어떤 거 쇼핑하러 오셨어요? 아, 저는 여기 유리병으로 만든 이제 뭐 그 재활용해가지고 다육식물을 판다고 해서요. 이거 지인한테 선물하려고 샀어요. 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죠. 오, 이렇게 쇼핑도 성공하셨는데 쇼핑 해보시니까 그 외적으로 또 어떤 거 느낀 점들이 있으셨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 구제 옷가게라고 해서 좀 쾌쾌하고 그 좀 깔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냄새도 너무 안 나고 그다음에 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네. 어떤 거 느끼셨어요? 저는 옷만 막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 렌탈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말에 애들이랑 같이 와서 렌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아, 네. 단골 되시겠네요. 자전거로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려요.
네, 요즘 사실 정말 다양한 물건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만큼 버려지는 물건도 참 많아서 쓰레기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그 버려졌던 물건들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 되고 그리고 그 수익을 통해서 이웃들과 따뜻한 나눔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재사용 나눔 가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의미 있는 쇼핑에 동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사용 나눔 가게에서 장인정입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곳이 문을 열었네요. 네, 여러분도 많이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방송 제주가 좋다가 마련한 특별한 순서인데요. 어제 이제 저희가 수능 뭐 끝나기도 했지만 이제 대학 입시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또 취업이잖아요. 요즘 뭐 청년 일자리가 참 많이 없다고 해서 취업의 문이 좁은 게 사실인데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일자리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 제주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진다면 정말 좋을 텐데 바로 그런 것을 목표로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JDC 제주혁신성장센터인데요. 이곳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또 연구개발하는 기업들과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첫 순서인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주시 첨단로에 자리한 세미양 빌딩. 이곳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종관 대표랍니다. 아, 네.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근이요? 네. 출근을 어디로 가시는데? 아, 여기 옆에 사무실이 바로 기숙사 옆동에 있어서 바로 걸어서 한 3분 거리? 한 사람이 쓰기에 적당한 이 공간은 제주혁신성장센터에 마련된 기숙사랍니다. 이렇게 기숙사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세요? 아, 뭐 전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고요. 사무실 바로 옆에서 굉장히 연구 활동하기에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마친 박 대표가 옆방을 두드리는데요. 준비됐어요? 예, 가요. 바로 회사의 공동 대표와 함께 출근하는 모양입니다. 서울에서는 1시간 좀 넘게 보통 출근하는데 최적의 공간이죠.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바로 자고 또 다시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구개발하다가 바로 자고 너무 최적의 공간입니다. 제주 날씨가 두 분을 유혹하는 모양이네요. 놀러 가야 되는데. 제주도에 와서 일을 하느라고. 일을 하러 온다니. 이렇게 기숙사의 사무공간, 연구실, 독한 문화공간을 갖춘 제주혁신성장센터는 공공창업 공간 모델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JDC가 제주혁신성장센터를 작년 12월 달에 개설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1차, 3차 산업 이외에 또 다른 산업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의미에서 그것을 또 국가정책이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받아 안아서 제주혁신성장센터를 개소하게 된 것입니다. 네. 기업 인큐베이팅을 맡은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전기자동차의 메카인 제주의 여건이 반영된 결과죠. 이제 카이스트의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에 이제 취재하고 그리고 제주도라는 어떤 실증, 테스트베드라는 그런 목적, 그리고 혁신을 선도하는 섬이라는 목적, 그런 것들이 이제 부합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논의가 되던 중에 이제 JDC의 이제 기업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혁신성장센터라는 어떤 플랫폼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삼박자가 잘 맞아서 저희가 제주도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3분 만에 도착! 숙소와 사무실이 한 건물에 있으니 가능한 일이겠죠? 저희가 차량 관련 서비스 사업을 하는데 전기차 차량 관리도 저희가 새로 시도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또는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과정 안에서 제주도에서 주는 혜택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딱 그 친환경적이고 좀 연구할 수 있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해줘서 저희도 좋게 생각하고 내려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정비 사업에 도전하는 박 대표에게 제주혁신성장센터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들어도 PPT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달아주시면 좀 더 훨씬 더 제가 하기에 빨라질 것 같은데 전기차 출장 정비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제주 쪽에 좀 전기차가 많다 보니까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휴 사업자나 가맹 사업자나 저희가 직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공간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같이 하고 있죠. 보통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한번 리스킬링,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요. 그리고 업스킬링이라고 하는 다시 한번 고도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나 마련하고요. 기존에 이제 그런 기업들이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화로 진행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 그래서 교육, 그리고 연구, 기술 사업화에 이제 세 가지가 맞물려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이제 창업 보육이라든가 아니면 인큐베이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이렇게 인사하면 정말 처음입니다. 앉아. 함께 입주한 다른 기업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건 센터 입주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쪽에서 그 주기적으로 정기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옆에 있으면은 오랜만에 만나면은 또 그랑 토크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입주 업체는 12곳. 센터에서 마련하는 입주 기업 대표의 정기 모임은 관련 업체들의 소통과 정보 교환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더군다나 이 전기 자동차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지원을 했고 같이 모여서 일할 수 있고 디스커션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혜택이고요. 그다음 관련된 사람들, 그다음 관련된 산업계 VC서부터 여러 그 교수님 등등이 오셔서 저희도 하여금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실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 대표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는 경제적, 기술적 지원이 절실하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앉으시죠. 네. 제주혁신성장센터의 지원 정책에 박 대표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꾸려진 공간뿐만 아니라 새로 첨단 산업단지 내에 이제 전기차 관련된 테스트나 개조를 할 수 있는 다른 설비를 놓을 수 있는 큰 공간도 마련해 준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준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은 아직 조금 작을 수 있지만 좀 중장기적인 시각을 보고선 이쪽에 내려온 그런 거거든요.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더 전국 단위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보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여서 분명히 유니콘이 될 수 있게끔 목표를 잡고 시도를 하고 있죠. 저희 JDC는 혁신성장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제주는 산업적으로 스타트업이 탄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민간 영역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저희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아이템과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인큐베이팅 해주는 이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내용 있는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다음 카카오가 첨단에 입주했지 않습니까? 그의 버금가는 스타트업들, 스타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저희 JDC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센터가 마련한 친환경 개조 트럭 시연회. 이런 행사가 박 대표는 물론 제주 자동차 정비 사업자들에겐 유용하죠. 실제로 카이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업체에게 같이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가치가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실제로 공업사를 운영하고 정비소를 운영하고 이 좀 분야를 좀 혁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업체로서 되게 많이 선두주자로서 좀 더 많이 알아야 또 많이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을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정비 사업자라든가 아니면 여기 그 혁신성장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저희가 제공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를 도출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여러 서비스들이 도출이 되면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화들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최근 초소형 전기차 전담 정비업체로 선정되면서 박 대표는 제주에서 인력 확충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왔을 때 좀 인원 좀 충원되면
충원할 계획을 갖고 좀 사무실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차량 관리를 위해서도 출장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들을 현장에 여기 제주도에 갖춰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연구 개발을 여기에 좀 더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코팅할 수 있는 인력이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력들도 현지에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로 그 기술 사업화라던가 아니면은 점점 더 매출을 발생을 할 수 있게 되면 그와 더불어서 여러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고 연구 능력이라던가 기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근거가 돼서 전반적으로 저희 노동시장이라던가 일자리 시장에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의 꿈의 공간 제주혁신성장센터에서 박종관 대표는 세계를 겨냥한 전기차 정비 서비스업에 야심찬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제주의 새로운 일자리,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그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아, 네. 저도 이제 이런 곳이 있는 거를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사무실, 기숙사 뭐 이런 게 모든 것이 한 공간 안에 있으니까 사실 뭐 아까 출퇴근 시간도 많이 줄여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협업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에는 강점이 보이지만 뭐 이를테면 마케팅이라든지 이거를 수익 사업으로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다소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우리 제주혁신성장센터에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입주하고 또 크게 성장하여서 제주 경제에 또 크게 또 이바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이 제주혁신성장센터에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와서 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또 연구개발을 한다면 진짜 우리 제주 경제 또 제주의 우리 산업의 미래가 정말 밝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아주 또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다양한 문화계 소식들 알아볼까요? 주말엔 갑부은 씨가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제주 갑부은이 만날 사람들 에서는요 신생극단 064를 만나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도내 문화 소식도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시죠. 누군가에게는 아주 쉬울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 시작. 오늘 제주 갑부은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새로운 꿈을 향해 또 새로운 시작점에 선 청춘들 극단 064를 만나보겠습니다. 스승과 제자에서 이제는 동료로서 문화예술의 길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극단 064의 멘토 류태호 교수를 만나봅니다. 저는 배우로 알고 있고요. 네. 배우라고 하는 게 교수님이시고 이번 연극에서는 창단 064 창단에서는 연출을 맡으셨어요. 네. 네. 류태호 연출님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류태호입니다. 예. 네. 네. 일단은 저희 어디 봐요? 시청자분들께 이제 네. 네, 인사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류태호입니다. 배우입니다. 예. 연기를 주로 하고요. 그 제주국제대학에서 학생들 연기 공연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가르치면서 연극 가르치다 보니까 같이 제작해서 연출도 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작품은 극단의 지향점을 나타내는데요. 이들의 창단 공연, 유리동물원 원작에 제주의 색을 입혔다고 합니다. 제주 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 064. 그렇게 극단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유는 제주와 제주어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이번에 하는 첫 작품이 이제 테네시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인데 뭐 이른바 세기 명작입니다. 뭐 굉장히 그 연극계에서는 알려진 작품인데 이런 작품을 제주어로 왜 뭐 영어로 쓰여진 작품인데 꼭 표준어로 해야 되나? 뭐 제주어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100% 제주어로 합니다. 제주어가 또 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뭐 아래야 쌍아래야도 쓰는 참 그 고유의 언어인데 안 쓰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당연히 다 우리가 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인데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는 한번 써보자.
제조로 대본 각색부터 연기 연출까지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에 녹여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4년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처음에 아이들 그 만나면서 너희들이 졸업할 무렵에는 극단을 만들자. 만들어서 너희들의 기량을 한번 뽐낼 수 있는 그 터전이 되어주겠다. 이게 연기자나 공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받는 입장인데 선택을 받지 못하면 백수로 끝나니 어차피 백수로 끝나더라도 이렇게 공연을 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터전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4년 전에.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예. 지금 제주 출신의 많은 공연 예술인이 중앙에서 또 여러 군데서 활약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육사 같은 작업도 있네. 나도 한번 저렇게 가서 해볼까? 우리는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좀 이렇게 새로운 장을 좀 이렇게 펼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제주에서 제주어로 연기하는 극단 공육사를 응원합니다. 극단 공육사 유리동물원 하영 보러 와줍사해. 도작 공예 길을 함께 걷는 부부 작가가 세 번째 동행전을 열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번 전시는 저희 차도구를 위주로 전시를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저희가 좀 쓰임에 있는 작업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주제로 잡자 해서 잡은 게 이제 차도구.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은 욕심은 내려놓고 자연스러움에 집중했습니다. 저희 만드는 과정까지는 어떤 저희의 생각하고 철학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불 떼서 나와지는 것만큼은 좀 약간 좀 자연에 맡기자. 그래서 그런 기법 자체가 이제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장작가마만 떼서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유리질로 변하는 그런 무유소성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의 자연이 색감이 상당히 다채롭잖아요. 그 다채로움이 결국에는 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색감하고 또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늬, 차도구에 새겨진 자연의 미를 만나보세요. 섬이 가진 독창성과 고유성에 주목한 영화 축제, 2019 제주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저희 제주영화제가 추구하는 중심 기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세계 섬 지역에 있는 영화들을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영화인들과 교류를 하고 도민들한테 소개하고 그 감독님을 모시고 같이 격려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그 투멍 섹션이라고 저희는 명명했습니다. 그 두 개의 중심 기둥을 가지고 매해 영화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영화제. 이번에도 역시 재미있는 영화로 중무장했는데요. 특히 영화계 거장도 영화제를 찾는다고 합니다. 원래는 저희가 좀 특별하게 영국 드라마 한 편을 드라마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박찬욱 감독님의 영국 드라마인 리틀 드러머걸이라는 6부작 드라마예요. 총 러닝 시간은 360분입니다. 극장에서 참여하셔서 대형 스크린에서 보는 영국 드라마. 또 아주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과 체험이 될 듯합니다. 상영이 끝나면 그 박찬욱 감독님이 제주에 오세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참여하신 분들과 그 얘기를 나누는 시내 토크 시간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제주영화제를 즐기는 방법은 제주영화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주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보시고 싶은 상영작들 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제주영화제 전체 행사를 이렇게 체크하셔서 참여할 수 있는 행사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사건을 캐던 검사 민혁은 또 다른 비리의 실체와 마주합니다. 은행이 헐값에 매각된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비리의 냄새를 맡은 서울지검 막프로의 정의가 꿈틀대는데요. 이거 불법이면 내가 용납 못해. 여기에 엘리트 변호사 나리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조종하는 자와 덮으려는 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싸움.
우리 손에서 들리는 대한민국 최대 금융 스캔들. 과연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금융비리 실화극 영화 블랙머니입니다. 야, 드라마에서 보던 이 배우 류태우 씨 이렇게 뵈니까 좀 더 반가웠는데 제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셨나요? 아까 연습하는 거 보니까 전부 제주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거의 20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20대 분들은 약간 제주어에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맛깔나게 잘하시는데요. 진짜요.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든 극단입니다. 우리 극단 064. 다음 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금요일, 토요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찾아가 봅소. 예. 네, 이번 주는 전시 보고 다음 주는 연극 보고 제주 영화제 보면 딱 알찬 주말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올해 더욱 스케일을 키운 이제 풍성한 영화와 시네 토크. 제목이 뭐였죠? 네? 아, 2019 제주영화제, 죄송합니다. 제주영화제의 거장이죠. 우리 박찬욱 감독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데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다양한 이벤트들 준비했으니까요.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알찬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찾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가쁜 수고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주말 우리 제주 날씨 알아볼까요? 토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0에서 14도, 최고기온은 20에서 22도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점점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야외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는 크겠으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제주는 최저기온 14에서 16도, 최고기온 22에서 24도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 흐려지겠습니다. 밤부터 남부와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LTE 현장에서 재활용 나눔 가게도 찾아가 봤었는데요. 지금 이웃사랑 바자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이제 끝났고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복지타운 광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24개 기관이 참여하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없을 건 빼고 다 있어요. 뭐 된장 간장 같은 뭐 그 음식거리,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뭐 옷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많아요. 정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렴해요. 네, 가격도 아주 착하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올해로 17회째잖아요. 제가 제주도를 들어와서는 쇼핑을 잘 안 하거든요. 이것도 지금 쇼핑한 지가 10년이 넘은 옷인데 1년에 딱 하루, 이날은 제가 미친듯이 쇼핑을 합니다. 이렇게 쇼핑을 한 것으로 이제 소외된 이웃이라든지 또 필요한 분들에게 또 여러 복지기관에 금액 이제 기부금들이 돌아가서 올해 한 해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쇼핑이 있을까요? 내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야, 우리 오늘 쇼핑 많이 해야겠네. 생각해보니까 아까 나눔 가게도 가야 되겠고 이웃사랑 마저도 가야 되고 쇼핑을 많이 해야겠어요. 하지만 워낙 저렴하게 좋은 물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겠고 수익금은 또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가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니까요. 많은 분들 내일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자,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